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도 집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아직 온타리오를 못 벗어났고요. 어제 오늘 좀 있으면 저녁 해질 때까지는 편도 1차로를 계속 타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수요일인가? 아니네. 목요일.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4일 동안 달려가지고 5일 목요일 아침에 하차할 거거든요. 목요일 아침에 하차해놓고 노랭이는 주차시켜놓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클리닉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메디컬 클리닉은 아니고 도핑 테스트를 요번에 새로 받아야 됩니다. 도핑 테스트. 제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왜 도핑 테스트를 왜 받냐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뭐 도핑 테스트가 아니고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라는 겁니다.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 그 트럭 드라이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검사거든요. 약물 검사입니다. 약물 검사. 어떤 환각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주 대상이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거든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그 택배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더라고. 마리화나를 뭐 정확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뭐 전체 모든 주에서 다 마리화나가 합법된 건 아니고요. 일부 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콜로라도에서 맨 먼저 합법화가 됐고요. 근데 마리화나를 일반 사람들한테는 합법화 시켜놓고 왜 트럭 드라이버들한테는 아직도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 트럭 드라이버들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어떤 회사든 첫 회사를 입사할 때 반드시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통과하고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예외 없이 누구나 알코올 드럭 테스트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해가지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그 회사 규모마다 조금씩 그 다른 모양입니다. 랜덤으로 1년에 뭐 드라이버 10명이면 10명, 뭐 1년에 20명이면 20명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뭐야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요 회사로 입사하면서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했거든요. 했는데 요번에 내가 랜덤으로 추첨이 됐다 하더라고요. 회사 전화 걸어가지고 좀 짜증을 좀 냈죠. 왜 맨날 내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전화 받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뽑은 거 아니다, 랜덤으로 네가 당첨이 됐을 뿐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낸데 하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다들 하기 약간 조금 귀찮아 하는 거는 맞거든요. 조금 귀찮아 하는 거는 맞는데 뭐 그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 가면은 소변 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조그만한 그 뭐 비커 같은 데 있죠. 조그만한 거기다가 많이도 안 받고 조금 그 뭐 종이컵만한 그런 플라스틱 컵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소변을 다시 조그마한 통에다가 그 통 그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아무튼 거기다 나눠붙습니다. 나눠붙고 뚜껑 딱 닫아가지고 밀봉을 딱 하고 내 이름하고 회사 이름하고 하고 테스트 받은 소변 그 추출 날짜하고 딱 그 저건 스티커를 딱 인쇄를 해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름하고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우편으로 온타리오를 보내던가? 그 하는 데가, 검사 하는 데가 온타리오 밖에 없는지 항상 보니까 온타리오로 보내더라고요. 마니토바에서 검사를 받아도 온타리오로 보내고 BC주에서 검사를 받아도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디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오면은 뭐 한 2박 3일 만에도 나오고요. 어제도 한 일주일 안에는 결과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총 한 15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캐나다 살면서 트럭 드라이브로 살면서 뭐 아마 저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번에 그 평판 회사 일할 때 그 뭐 플랫베드 회사 일할 때 그 회사에서는 1년에 4번도 받아봤네요. 그게 매달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달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받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지 그거는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세어보기로 1년에 4번까지 받은 적이 있네요. 아무튼 거기서는 회사에서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누구누구 이렇게 검사 받아온나 하고 딱 그 보냈을 때 회사에서는 그게 100% 다 통과가 돼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생각할 때 저는 뭐 마리화냐니 그 뭐 술 먹고 술 주정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거로 그 애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은 랜덤이라 그러는데 회사에서 안 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건 순수히 제 느낌입니다. 안 그러면은 랜덤으로 무작위 추출인데 어째서 내가 1년에 4번이나 계속 그렇게 무작위 추출에 당첨되냐고요. 로또를 그만큼 사도 로또가 한 번도 당첨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받으러 가면은 그 조그만한 뭐 그것만 전담하고 있는 조그만한 클리닉이 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병원 클리닉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고요. 그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를 하는 직종이 영업용 트럭 드라이버하고 영업용 버스 드라이버 그리고 스쿨 버스 드라이버들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공공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은 젊은 아가씨들도 와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직종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들이 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때 검사를 제가 종종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마리아나를 한 개 언제까지 한 개 내 몸속에요 그 소변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나 물어보니까 아 마리아나 그게 독하기는 엄청 독한 모양입니다. 뭐 한 모금인지 한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 한 깨피를 딱 피웠어요. 한 깨피만 딱 피우고 나면은 피운 그날부터 6개월까지는 소변 검사를 하면은 계속 그 성분이 나온답니다. 아무튼 한 까치인지 한 모금인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한 까치를 딱 피우고 났으면은 설마 한 모금 피운 거 가지고 6개월까지 몸속에 남아있진 않겠죠. 한 까치를 딱 피우고 나면은 6개월 안으로 그게 소변으로 조금씩 이렇게 배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테스트는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소변으로 테스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소변으로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코올 중독자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술 안 먹고 가가지고 딱 참았다 가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 검사의 이름은 알코올 앤 드럭 테스트인데 주로 보면은 뭐 드럭을 기준으로 많이 검사를 많이 하죠. 마리화나 그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인데 트럭 드라이버는 뭐 그 뭐 본익은 자익은 간에 그 공공의 안전하고 조금 이렇게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의 시설물로 뭐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다니다 보면 어떤 뭐 마을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뭐 공중 그러니까 뭐 공공도덕성 같은 그런 걸 조금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스쿨버스 드라이버나 버스 드라이버 같은 저런 거 아무튼 그런 드라이버들은 사람을 이렇게 운송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아무튼 막 그래서 꼭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뭐 당뇨도 그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는 뭐 당뇨를 앓는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당뇨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는데 그 당뇨도 그 등급에 따라서 딱 나눠져가 있는데 그 당뇨가 제일 안 좋은 거에서 그 뭐 단계가 총 몇 단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그때 제 그 트레이너 그 양반이 당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트레이너가 리차드 그 양반이 연세가 60인가 60 하는가 그랬거든요. 4년 후에 뭐 정년 퇴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당뇨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뇨 등급이 굉장히 상당히 조금 이렇게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뇨 때문에 그게 당뇨가 그 병원에서 당뇨 그 등급으로 딱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면허증을 유지가 안 됩니다.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요 면허증 라이센스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3개월마다인가 꼬박꼬박 가가지고 그 혈당 검사를 꼭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 앞번에 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갖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이렇게 재검사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등급에서 정상적으로 보는 그 수치 안에 나왔을 때는 3개월마다 꼬박꼬박 가갖고 내 혈당 수치가 괜찮다고 하는 걸 갖다 계속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뇨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상당히 심각하더니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뇨가 혈당이 떨어지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크가 오고 이러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린다더라고. 운전하는 도중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아무튼 그럴 위험성 때문에 아무튼 그 당뇨도 그 등급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등급에 도달을 해버리고 나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가가지고 혈당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혈당 검사를 통과해야 라이센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게 통과를 못하고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조금 높거나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클래스 1 라이센스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있었던 회사는 그 회사는 트레일러 그 두 개짜리를 달고 다니면서 주로 곡물하고 비료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농장에 딜리버리를 많이 간 그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는 슬립 아피나라는 그런 테스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립 아피나가 뭐냐면은 아무튼 뭐 그 잠을 자기는 자는데 잠을 깊이 있게 못 자고 슬립 아피나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그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드라이버들한테 무조건 다 실시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잠이 한번 들어버리면은 업어가도 모릅니다. 업어가도 모르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잠을 한 6시간만 자도 진짜 개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직 조금 더 클라고 그러는지 잠이 조금씩 자꾸 더 늡니다. 아직 한참 더 클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한 8시간 정도 자줘야 조금 개운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때 되면은 그 인체 테스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우리 그 저주파 마사지 하듯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뭐라 합니까 그 선이 달려갖고 그 일단 센서 있는 거 있죠. 그걸 요 양쪽 그 관자놀이에다가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이고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작지는 않네. 기계가 제법 이렇게 도시락만한 기계가 있는데 그 센서 그 선은 제법 길더라고요. 그 기계를 이제 딱 그 스위치를 딱 켜놓고 잠들기 전에 그걸 딱 해놓고 이제 그래갖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다 보면은 최소한 그게 6시간 이상은 자야 그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렇게 뭐 낮잠 자거나 그런 거는 테스트 안 되고요.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고 30분 이상 지속이 3번 이상에 6시간 동안 3번 이상 그게 이렇게 뭐야 이게 발견이 됐을 시에는 그 드라이버는 정신과 상담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받아 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은 계속 와서 일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의사가 이 사람은 조금 치료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치료까지 일단 받고 와야 됩니다. 치료 받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 시급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해 가지고 받는 그 페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주로 통상적으로 자기가 평상시에 받는 급여의 한 8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일도 안 하고 80% 받으니까 뭐 괜찮은데 그래도 사람이 뭐 근데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뭐 미쳤다 정신 나갔다 사람 그런 식의 취급을 예전에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신과 치료도 그것도 가갖고 정신과 의사들 만나봐갖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걸 요즘에는 많이 좀 예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도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트럭 드라이브 하면서 그 두 가지의 검사를 제가 종종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회사에서 거기서 설립 앞이나 그 검사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검사를 통과문 해가지고 그 드라이버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때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드라이버가 한 명 있다고 이야기는 잠깐 들은 바가 있네요.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현지 시간 0시 41분이고요 온도 영하 24도입니다 오다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되게 추울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이 동네 오니까 조금 따뜻해지네요. 지금 위치는 썬더베이 한 30km 전입니다. 썬더베이라는 곳에 한 30km 그 전이고요. 플라잉제이라는 트럭스탑입니다. 오늘 밤은 시동을 그냥 끌어놓고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쇠 전지레바 기아 봉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는데 우리 요 돌쇠 전지레바는 인비저블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투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진해봅니다. 이게 1암호 전진. 이러면은 기아가 지금 뒤로 들어갔죠. 지금 파킹 프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앞으로 탁, 요걸 앞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기아가 뒤로 들어가고 2단 들어가죠. 지금 요걸 가운데 놓으면은 중립, 뒤로 놓으면은 후진 1단, 한번 살짝 틀면은 수진 2단, 내리면은 후진 1단, 다시 이러면은 중립. 그리고 요 상태에서 뭐 천진을 딱 놓고 여기 여기 보면 스위치 있습니다. 요걸 한번 탁 눌리면은 M이 되죠. M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일 때는 요 기아 레버를 한번 이렇게 위로 딱 이렇게 들면은 3단으로 들어가죠. 한번 더 들면은, 지금은 아직 스타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안 올라갑니다. 내리면은 2단, 한번 더 내리면은 1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눌리버리면은 자동으로 오토로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토 바뀌면서 2단으로 자동 바뀌죠. 2단 스타트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제이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제이크 브레이크라고, 1단, 2단, 3단. 3단으로 딱 넣으니까 여기에 엔진 브레이크 여기 딱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하나 둘 세 개. 한번 올리면은 2단, 한번 올리면은 1단 이러면 없어지고요. 안에 급제동이 필요할 때는 1, 2, 3단 치고 한 번 더 탁 하면 자동으로 제가 다 올라옵니다. 마지막까지 탁 쳐버리면은 맥스라고, 여기에 보면은 맥스라고 표시가 딱 됩니다. 맥스로 딱 넣어버리면은 예를 들어 지가 RPM하고 맞춰가지고 RPM을 쫙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요 제이크 브레이크는 RPM이 고 RPM일 때 넣습니다. 그러니까 RPM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지금 1000RPM 정도밖에 안 된다. 1000RPM에 13단, 일단 13단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은 요걸 1단으로 탁 이렇게 나오면은 지가 RPM을 한 1400이나 1500까지 쫙 올려버립니다. 올리면서 기아는 11단 정도로 탁 넣어요. 자동으로. 아무튼 그래갖고 차가 이렇게 제동력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크루즈 스위치가 온 되어 있을 때는 요 제이크 브레이크만 넣어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크루즈가 온 되어 있을 때는 요 제이크 브레이크를 2단으로 딱 이렇게 놓고 딱 가다가 요 풋 브레이크, 그러니까 요 발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줘야 제이크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그 제이크 브레이크만 지가 알아서 듣게끔 하려면은 요 크루저를 오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크루저를 오프 시키고 만약에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2단을 넣어 놓으면은 지가 차가 알아서 내가 나는 내 그러니까 발은 브레이크 페달은 발을 올리지 않아도 지가 RPM을 계속 이렇게 낮춥니다. RPM을 계속 이렇게 올리지, 낮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RPM 1400에서 기아 11단 넣고 쭉 속도를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RPM이 다시 한 뭐 1000 정도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RPM을 1400에서 1400 올리면서 기아를 한 11단, 그 다음에 9단, 그 다음에 제가 9단을 넣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제동을 하고, 그래갖고 다시 또 RPM이 1000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또 RPM을 제가 1400에서 1500 올립니다. 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기아 7단, 그러니까 차가 지가 알아서 제동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주로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요것만 가지고 브레이크 제동을 많이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요거는 많이 써도 엔진에는 전혀 무리가 안 가는 겁니다. 요거는 요 엔진 브레이크 이거는
많이 쓰면은 하나의 장점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조금 이렇게 작게 닳죠. 일단 요 지금 돌쇠 같은 경우는 라이닝이 지금 둘, 넷, 여섯 개 있다 몇 개죠. 지금 트럭에, 그 트럭에만 전부 다 뭐 디스크 라이닝이거든요. 그 전부 다 디스크 패드인데 그 디스크 패드를 싹 1축, 2축, 3축 여섯 개를 동시에 다 가려고 하면은 돈이 한 $1,8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많이 써가지고 라이닝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인데 예전에 그 91A 같은 그런 데 달린 그런 데 있는 엔진 브레이크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 91A 달려있던 그거는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거는 뭐 배기 브레이크죠. 저 마우라 중간에다가 조그마한 거 팔랑개비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우라를 슬쩍 이렇게 막았던 겁니다. 그럼 듣지도 안 합니다. 그 다음 제끼면은 시커먼 뭐야 매연막 콱 놓고 소리만 웅 하지 엔진은 브레이크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에 오토메이션들은 아주 잘 듣습니다. 내리막 같은 데서 내리막 경사도 한 7%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앞에 차만 없으면은 일단은 뭐 브레이크 발 올리지도 않고 요거만 가지고 3단으로 했다가 2단, 1단, 3단, 2단 요거만 가지고 충분하게 제동을 걸면서 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뭐 차들이 조금 이렇게 막히거나 교통량이 조금 막히고 그럴 때는 이제 풋브레이크하고 같이 밟아줘야 되는 거죠. 요게 기아 레바입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요즘에 그 유럽 차들도 기아 레바 위치가 여기에 달리가 있는 것도 있고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 운전석 옆에 이게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럼 뭐 제 차 기아 레바가 궁금하신 분이 있어갖고 잠깐 운행 마치고 현재 온도는 영하 24도입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차는 따뜻하니까 오늘 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